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따라서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관통하고 있는 실마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괴물 같은 악을 저지른 자는 왜 괴물이 아닌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아렌트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한다면 20세기를 대변하는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린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1933년 프랑스로 망명해가고 1937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국적이 박탈당합니다. 1941년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1951년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14년간 무국적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한나 아렌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태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나 아렌트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유대인으로서 공격을 받으면 너는 유대인으로서 저항하고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죠. 두 번째는 무국적자로 14년간 생활을 하고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전체주의에 관련된 철학적 사유를 해가면서 느낀 문제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혹독하고 냉혹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문제, 우정의 문제, 무국적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 이 한나 아렌트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로도 제작되고 박물관의 전시회도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 독일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한나 아렌트 없이는 20세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전기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녀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호기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어떤 그녀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을까? 이 점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20세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20세기의 핵심적인 정치적 현상은 무엇이고 20세기를 하나의 독특한 세계로 만들어 놓은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체주의입니다. 나치즘, 볼셰비즘으로 대변되는 20세기는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볼셰비즘에 의해서 블라크에서 수많은 노동자들, 농민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런 대규모의 인종 학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20세기가 던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천착한 사상가가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